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임 이볼루션에 대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타임 언서턴티 릴레이션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겠죠? 어떤 델타 T 곱하기 델타 E가 대략 오더 오브 A씨 바라는 건데, 이것은 언서턴티 릴레이션이긴 하지만 포지션 모멘텀 언서턴티 릴레이션하고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이제 여기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왜 다르냐면 여기서 타임이라는 거는 오퍼레이터가 아니죠. 포지션과 모멘텀의 언서턴티 릴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는 둘다 observable이었어요. observable의 uncertainty라는 거는 얘기를 할수 있지만 여기에 time은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time의 uncertainty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이상하죠. 그죠? 자, 언서턴티 릴레이션을 이제 타임 이볼루션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define을 먼저 하나를 해야 되는데, 코릴레이션 앰플리튜드라는 양을 한번 define을 해보도록 하죠. 무슨 말이냐면, time evolution을 하고 있는 어떤 state, 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t가 흘렀을 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t가 0일 때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t일 때, 이제 알파의 상태를 나타내는 캣을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여기, 콤마 t0는 뭐, t는 0, 그다음에 세마이콜론 t 이렇게 써야 되지만 줄여서 쓴 겁니다. 그게 원래 상태 알파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려면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에너지 아이겐캐스를 알고 있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쓸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이니셜 스테이트 알파가 어떤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을 때그 에너지 아이겐캐스로 이제 익스펜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익스펜전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거는 에너지 아이겐캐스. 그렇죠? 그러면 CT는 타임 이볼루션을 할때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런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있고 이제 알파를 타임 이볼루션을 시켜준 다음에 원래 거랑 곱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냥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time evolution 오퍼레이터가 이 n캣에 어떻게 걸릴지는 알고 있죠? 이게 에너지 아이겐 캣이니까 해밀토니안이 time independent 하다고 생각을 할때 이게 바로 e2d i e t 나누기 h바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가고 n이랑 n'이랑 이제 오소그날리티를 이용을 하면 델타 펑션이 하나 튀어나올 테고 그다음에 그러면 n이랑 n'이랑 같아지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봅시다. 시간이 0일 때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time evolution 안한 거니까 원래 상태랑 정확히 같겠죠. 그때 넣으면 확률 다 더하면 1이니까 이 correlation amplitude는 1이 될 테고 시간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흘렀다 라고 한다면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막 랜덤하게 페이즈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destructive interference가 나타날 테고 당연히 1보다는 꽤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랜덤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이게 0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discrete 에너지에 대한 거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쿼지 컨티뉴어스하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스템이 굉장히 클 때. 자, 그러면 이제 n이라는 아이겐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이 퀀텀 넘버가 뭐 에너지로 바뀔 테고 그게 컨티뉴어스 할 테니까요. 이 서메이션도 당연히 컨티뉴어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 n이란 퀀텀 넘버의 서메이션은 에너지의 적분으로 바뀌어야 될 테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에너지 구간에 퀀텀 넘버가 얼마나 몰려 있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균일하진 않을 테니까 그거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 density of state를 곱해줘야 될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어떤 미소 에너지 구간에 state가 얼마나 dense하게 있냐를 나타내주는 양이죠. 그거를 곱해줘야 원래의 summation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efficient cn CN도 any continuous 하니까 어떤 function of energy가 될 거예요. 그것을 G2라고 놓읍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CT를 다시 써볼 수 있을 텐데 correlation amplitude CT는 이게 N summation이었고 그 다음에 CN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익스포네이셜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시스템이 쿼지 컨티뉴어스 스펙트럼,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을 갖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코렐레이션 앰플리튜드를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 density of state나 아무 GE가 들어가서 되는 건 아니고요. state가 normalize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 normalization condition에서 오는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 여기서 반드시 normalization condition을 또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멀하게 적는다면 확률을 다 더해서 1이 된다는 의미는 이 쿼지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을 가질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t가 0일 때의 답과 똑같은 거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포뮬러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 코렐레이션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변할지. 자, 여기서 복잡하니까 가정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에너지가 잘 정의되어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에너지가 잘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 튼 개라서 에너지가
평균 에너지가 거의 안 변한다는 얘기죠. 안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 해밀토니안의 expectation value가 잘 정의되어 있단 말인데,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다음 식이 이렇게 써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에너지의 expectation, 해밀토니안의 expectation value가 될 테고, 이게 fluctuation이 크지 않고 잘 만족이 된다는 얘기고, quasi continuous spectrum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fluctuation이 크지 않으려면, fluctuation이 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하는데 그 distribution을 주는 파트가 이거죠. 이만큼이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죠.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죠. 그렇죠? 얘가 생긴 게 다음과 같이 생기면 잘 정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곱 로 2. 이 distribution function이 이렇게 나이스한 이런 bell-shaped curve를 가지면 most probable 에너지가 잘 정의될 테고, 그게 바로 expectation value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 어떤 델타 E라는 스케일의 그 width가 존재를 하기는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most probable 에너지가 뭔가 의미가 있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가 잘 정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한번 CT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correlation amplitude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correlation amplitude를 갖고 와서 쓸 건데, 여기서 저 E0 아니면 이 노트 평균 에너지가 잘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평균 에너지만 앞으로 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균 에너지를 앞으로 빼서 명확하게 타임 디펜던스가 있는 파트를 분리를 하면 이게 저 익스포넨셜 팩터로부터 빠져나올 거고, 이제 나머지는 평균 에너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걸로 결정이 될 거예요. 저걸 조금 지웁시다. 그래서 이 타임 디펜던스를 결정하는 거는 물론 이 파트가 있지만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자, 맨 앞에 잘 정의된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건 상수죠. 얘는 오실레이션 텀이죠. 그렇죠? 오실레이션인데 이 잘 정의된 에너지 most probable value 이 넛은 아마도 이 델타 E보다는 굉장히 큰 에너지 스케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델타 E랑 이 평균값이랑 컴페어러블 하면 잘 정의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플럭츄에이션이 그 측정값에 비해서 너무 커지니까. 자, 이 제로는 굉장히, 그래서 이 넛은 굉장히 큰 값이에요. 굉장히 큰 값이란 말은 오실레이션 프리퀀시로 따지면 오실레이션 프리퀀시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단 말은 얘는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는 애예요. 패스트 오실레이션 하겠죠. 그렇죠? 얘가 슬로우 파트죠. 왜냐? 상대적으로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사이 간격은 평균 에너지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 디퍼런스가 주는 게 엔벨롭이 될 테고, 일종의 이쪽이 엔벨롭이 될 테고, 그게 이 엔벨롭 안에서 막 오실레이션을 일으키는 파트가 앞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퀘스천은 이 엔벨롭이 어떻게 변하느냐죠.
엔벨롭이 줄어들면은 뭐 전체가 디케이를 할 테니까. 그렇죠? 첫 번째, short time. 즉, 이 안에 phase factor가 바로 이게 될 텐데, phase가 바로 이게 될 텐데, 이게 1보다 꽤 작다면, 각 에너지가 주는, 이 phase들은 비슷하겠죠. 비슷하면 decay가 별로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destructive interference를 거의 안 할 테니까. 그때는 CT가 거의 안 변할 거라고요. 그렇죠? 이래서 유지가 될 텐데. 두 번째, 시간이 어떤 스케일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즉, 여기서 시간이 만약에 저 에너지 width보다 꽤 커지게 된다면 이 phase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변하겠죠. 그렇죠? 이 E 빼기 델타 E는 아무리 커봐야 델타 E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T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게 앵글이 거의 앵글로 따지면 360도를 거의 고루 커버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분명히 destructive interference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CT는 이제 아마 꽤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0으로는 안 가겠지만 줄어드는 그런 오실레이션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characteristic time을 정의를 한다면 이 두 리짐을 가르는 short time이랑 long time 리짐을 가르는 또는 CT, correlation amplitude가 확 줄어드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에너지 time scale을 따지면 그게 바로 이제 characteristic time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h 바 델타 e가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 이거보다는 커져야 이거보다는 이 타임 스케일이 커져야만 이게 콜레이션 앰플리튜드가 눈에 띄게 디케이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 전에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에는 아직 진입을 못한 상태일 거예요. 이거보다 확 커지게 되면 분명히 빠르게 디케이를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다시 에너지 타임 언서티니티 릴레이션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간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죠. 놓고 보면 여기서 T 곱하기 델타 E가 H였거든요. H바. 그렇죠? 보면은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 에너지 언서턴티는 어떤 에너지 스프레딩이 될 거예요. 에너지 스프레드. 즉 어떤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 위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상태가 있을 때 그런 스테이트를 이제 타임 이볼루션 시키면 어떤 캐릭터리스틱 타임이 지나면 처음 상태랑 나중 상태랑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콜레이션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언서턴티 릴레이션에 나오는 타임이라는 거는 그 원래 상태에서 타임 이볼루션을 해갈 때 그 원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잘 갖고 있는 그런 한계 시간이에요. 이게 말로 쓰면 원래 상태의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임 스케일이죠. Retain
물론 이게 유일한 해석은 아니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타임 이볼루션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떤 스테이트로부터 타임 이볼루션을 할 때 만약에 어떤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가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게 기분이죠. 타임 스케일이 주어지는 거죠. 어떤 펄스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컨스턴트 포텐셜을 어떤 일정 시간만큼 걸어준다고 할 때 그 일정 시간이 t가 되는 거고, 델타 e라는 거는 그때는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죠. 포텐셜을 걸어서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올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할 텐데 그때 에너지의 브로디닝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theory를 배우게 되면은 그때 잠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스테이트 캐시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그런 픽처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현상을 해석하는 이제 두 가지의 픽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나는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스테이트가 변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다른 하나는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그 슈레딩거 픽처라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그런 상태를 픽처를 말하는 거고, 하이젠버그 픽처는 스테이트는 가만히 있고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두 개가 어떻게 같은지 살펴보면, 이를테면은 어떤 옵저버블이 있을 때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스테이트 알파, 스테이트 베타를 가지고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시키면 타임 이볼루션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스테이트가 타임 이볼루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붙어야겠죠. 그리고 베타도 타임 이볼루션을 할 텐데 이거는 불하니까 이 대가가 여기 붙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은 쓴 대로 알파가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죠? 이게 바로 슈레딩거 픽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자, 그런데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알파는 스테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얘는 안 변하고, 대신에 이 오퍼레이터가 어떤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측정값은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두 번째 픽처를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배웠죠.
그래서 똑같은 측정을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state라는 건 상당히 abstract한 그런 그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는 거고 반드시 뭔가 걸어야 볼 수가 있는 거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이제 자기 정하기 나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슈레딩거 픽처로 여러분들이 어떤 측정을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젠버그 픽처로 어떻게 해석을 한다든지 똑같은 답을 얻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픽처가 다르다고 해서 답이 똑같이 안 나오면 그거는 픽처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이젠버그 픽처를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볼 텐데 그 이유는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보면은 클래시컬 메커닉스하고 연결이 조금 더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클래시컬 메커닉스 프렌들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이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런 양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위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을 거고 앵귤러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다 옵저버블이죠.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는 이런 옵저버블들이 다 타임 디펜던스를 갖죠. 그렇죠? 그거를 기술하는 게 이제 해밀톤 다이나믹스 또는 라그랑지안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이죠. 이 하이젠버그 픽처라는 거는 여기다 이제 오퍼레이터 심볼을 붙인 거죠. 그렇죠? 해서 오퍼레이터가 변한다고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클래시컬 메커닉스의 좀어그 바이어스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좀더 자연스러울지도 몰라요. 지나가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보고 갈까요? 자, 두 가지 픽처가 똑같은 결론을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를 해봅시다. 이 X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X 스테이트에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캣을 가지고 측정을 할 건데요. 그때 포지션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걸어서 움직여서 측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슈레딩거 픽처에서 우리가 예전에 계산했던 걸 생각을 하면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된 새로운 상태에서 측정을 한 거는 당연히도 측정하기 전에 트랜슬레이션 하기 전에 그 올드 캣으로 한거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게 과연 오퍼레이터를 이 타임 이볼루션을 시켰을 때 여기선 타임 이볼루션 아니고 그 스페이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과연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때 인피니테시멀 포지션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대괄을 먼저 걸어주면 다음과 같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피니테시멀 포지션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얘를 전개를 해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델타 X의 리딩 오더까지만 써주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거예요. 리딩 오더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하나는 더해지고 하나는 더 곱해지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XP가 뒤집혀서 나올 테니까 이렇게 커뮤테이터로 묶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IH 델타 X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오퍼레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똑같은 결론을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바꾸나 스테이트를 바꾸나 두 개는 생각하는 방법만 다르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 픽처하고 하이젠버그 픽처를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바꿔야 슈레딩거 픽처로 가고 어떻게 바꿔야 하이젠버그 픽처로 가는지. 첫 번째 오퍼레이터부터 생각을 해보죠. 오퍼레이터, 옵저버블,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게요. H라는 심볼을 붙여서 하이젠버그 픽처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줄게요. 거기다 분명히 이건 타임 디펜던스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나중에는 H라는 심볼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타임 디펜던스를 붙여주면 그거를 하이젠버그 픽처로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얘는 이제 여기서 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로 이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준 그런 형태고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오퍼레이터가 바로 슈레딩거 픽처에서 오퍼레이터가 될 거예요. 원래는 시간이 0일 때의 오퍼레이터지만 시간이 0일 때의 오퍼레이터지만 그러니까 출발점에서의 오퍼레이터죠. 슈레딩거 픽처는 어차피 오퍼레이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출발점에서의 오퍼레이터는 슈레딩거 픽처의 오퍼레이터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을 떼고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죠. 그렇죠? 슈레딩거 픽처임을 명확히 나타내주기 위해서. 자, 이제 스테이트 캣을 보면 0에서 출발해서 시간 t로 타임 이볼브하는 그런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테이트는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시간이 0인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슈레딩거 픽처는 변하겠죠.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먹고 변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두 픽처에서 A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어느 픽처를 택했든지 얘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앞에서 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이젠버그 픽처에서의 핵심은 이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타임 이볼루션을 하느냐인데 그것도 마치 슈레딩거 이퀘이션처럼 그 다이나믹스를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에요. 그렇죠? 자, 이 하이젠버그 오퍼레이터를 하이젠버그 픽처에서의 오퍼레이터를 한번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이제 토탈 타임 디버티브죠. 이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오퍼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유니트 트랜스포메이션 꼴로 써지니까 체인 룰을 적용해서 하나씩 떼서 미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유 대괄을 먼저 보면
뉴 대가에서는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할 때 필요한 t가 정확히 딱 나타나 있죠. 그래서 현미분으로 바꿨어요. 마찬가지로 s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죠. 그렇죠? 여기에 a도 만약에 오퍼레이터 자체가 explicit time dependence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explicit time dependence라는 거는 뭔가 이 오퍼레이터 안에 있는 뭐 어떤 파라미터가 t의 함수라는 뜻이 아니고 t가 명확히 a에 드러나 있는 그런 거를 말해요. 마치 u처럼. 그러면 여기다 이걸 해줘야 되죠. 그렇죠? 앞에 유대가. 네, 그런 경우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A는 Express Time Dependent가 없는, 얘는 A를 구성하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Time Dependent가 있는 거지 Express Time Dependent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와서 얘랑 얘를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져와서 바꾸면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건 U 대가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고, 자 여기서 저 타임 슈레딩거 픽처에서 오퍼레이터를 다시 얻어내려면 이 부분의 작업이 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아이덴티티를 끼워넣어 봅시다. 아이덴티티라는 건 유대가 유 또는 유유대가가 들어간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오퍼레이터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쓴다면 이제 ih를 앞으로 묶어내고 유대가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그 다음에 여기 하이젠버그 픽처를 만들려면 유대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유대가가 필요할 거고 다음 a의 하이젠버그 픽처가 되겠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여기에 UU 대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A의 하이젠버그 픽처 그 다음에 U 썼으니까 U 대가가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HU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써놓고 보니까 뭔가 두 오퍼레이터가 위치가 바뀌어서 더하고 빼진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커뮤테이터가 되죠. 자, 그걸 살펴보면 이 부분이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 디펜던스를 명확히 쓰면 A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유대가 HU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U는 E2D I HT 나누기 H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H가 타임 디펜던스가 있을 때는 더 복잡하게 써지긴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U는 function of Hamiltonian이죠. 이 function of Hamiltonian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위치를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두 개는 컴퓨터 할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위치를 바꾸면 U는 날아갈 거고 얘는 바로 해밀토니안이 돼버리죠. 그래서 깔끔하게 다시 적으면 해밀토니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이게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죠.
만약에 A가 어떤 익스프레스의 타임 디펜던스가 있다면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또 오케이. 자, 저렇게 써놓고 보니까 맞추면 안 되는데. 이 뜻이 명확해졌어요. 왜 하이젠버그 픽처가 클래시컬 미케닉스 프렌들리한가? 자, 이 이퀘이션 이 자체가 고전역학에서 나오는 이퀘이션과 거의 똑같아요. 이전에도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이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해밀토니안 주어졌을 때 어떤 옵저버블 X나 P의 미분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즉 운동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져요. 이때 이 브라켓은 클래시컬 브라켓이에요. 또는 포아송 브라켓이라고 그러죠. 이거 정의는 이제 책을 찾아보면 있는데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보는 많은 옵저버블들의 그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이 이런 이퀘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이 앞에다 IH만을 붙임으로써 두 개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기다 IH를 곱한 게 퀀텀 미케닉스에서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브라켓이 되거든요. 네. 저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도 정확히 만족을 하죠. 그거를 이걸 만족하는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예는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그런 것들이죠. 그게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숫자였어요. 그냥 1. 그걸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이제 유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해밀토니안에서 나오는 해밀톤 다이나믹스에서 나오는 그 운동 방정식이 앞에다 IH를 붙임으로써 이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그냥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해밀톤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면 논문이나 어떤 뭐 양자역학 서적을 읽을 때 이거는 해밀드 그 하이젠버그 픽처에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에요. 자, 이제 이 예를 좀 봅시다. 이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들을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가장 간단하면 뭐 보나마나 프리파티클이겠죠? 자, 프리파티클. 뭐 싱글 파티클을 다루는 건데 사실 프리파티클은 해밀토니안이 뻔하게도 뭐 3차원에서 적으면 2m분의 p 벡터 제곱이 되겠죠. 벡터니까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터를 표현을 해 줍시다. 풀어 적는다면 2m분의 1의 px 오퍼레이터 제곱 py 오퍼레이터 제곱 dz 오퍼레이터 제곱으로 쓸 건데요. 이 x, y, z 인덱스를 이제 1, 2, 3으로 쓸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한번 봅시다. 물론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 자, 첫 번째 p에 대해서는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미분이 이제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적으면 이렇게 적히겠죠. 물론 이거는 하이젠버그 픽처에서의 오퍼레이터예요. 그렇죠? 이건 뭐가 나올까요? 자, 해밀토니안이 전부 P로만 구성이 되죠. 해밀토니안은 P 오퍼레이터의 함수예요. 그때 P 오퍼레이터하고 이제 커뮤테이터를 걸면 당연히 얘는 커뮤트 하겠죠. 두 개는. 해서 0이 나오겠죠. 사실 이때 P 오퍼레이터는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정의되는 그런 오퍼레이터니까 e2d i h over h bar t p i e2d i h bar over t 이렇게 써질 거고, 이것도 뭐 타임 디펜던스를 붙여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쓰던 간에 얘는 그냥 p랑 h를 커뮤테이터 안에 넣는 거랑 계산하는 게 다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 이거를 이제 h 안에 넣었다고 할 때 앞에 이런 그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들하고 h는 커뮤트 하잖아요. 이건 h의 해밀토니안의 함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e2d ht 같은 이런 해밀토니안의 펑션은 해밀토니안 자체랑 커뮤트를 할 때는 별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마치 슈레딩거 픽처에서 이 커뮤테이터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의심이 되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포지션. 포지션의 미분은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죠? 얘는 0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X랑 P는 커뮤트하지 않으니까. 이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따져봐야 될 텐데, 얘를 이제 쭉 쓰면 숙제에 냈던 그 관계를 사용을 해서 보면 되겠죠. 자, 이건 그냥 해밀토니안이고요. 얘를 pi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x 오퍼레이터랑 커뮤테이터를 계산한다는 것은 그 숙제에 냈던 그 공식을 다시 적어주면 어떤 P 오퍼레이터를 아규먼트로 가지는 어떤 펑션이랑 X랑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하면 얘는 이 F 펑션을 XI, PI 컴포넌트로 미분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P 오퍼레이터랑 X 오퍼레이터로 구성된 어떤 함수랑 커뮤테이터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이제 X로 미분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증명을 해봤을 거예요. 그 관계를 쓴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PI 그냥 미분하면 될 테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n분의 pi, 그렇죠? 위에서 봤을 때 pi는 타임 디펜던스가 이제 없어졌어요. 해밀토니안이랑 커뮤트를 해서 얘는 컨저브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타임 인베리언트 퀀티티고, 근데 x의 미분은 p에 의존을 한단 말이죠. p 자체는 이제 안 변하니까 그냥 이니셜 P 오퍼레이터를 갖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되는 옵저버블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얻었어요. 완전히 운동 방정식 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X의 미분을 인테그레이트를 하면 임의의 시간 T에서 X 오퍼레이터의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인테그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그죠?
등속운동 의식을 오퍼레이터 버전으로 바꿔 쓴 것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메커니스랑 유사한 그런 식을 얻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는 실제로 뜯어보면 의미 자체는 클래식한 메커니스하고 완전히 같진 않아요. 클래식한 메커니스에서는 이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이 옵절버블이 또 로컬라이즈 되어 있고 잘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어떤 x 포인트에서, 그렇죠? 어떤 시간 t에서 x 포인트에서 이게 잘 정의된 양인데 안타깝게도 퀀텀 메커니스는 그렇게 나이스하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이 x 오퍼레이터가 시간 t일 때 x 오퍼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초기 상태 이 오퍼레이터하고 커뮤테이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둘 다 x 오퍼레이터니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기는 커뮤트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하고 커뮤트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타임 이볼루션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에는. 그러면 이 커뮤트 할 건가? t가 0일 때는 분명히 커뮤트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운동 방정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넣으면 되죠. 이 이니셜 접근 상수 이니셜 컨디션은 원래 거랑 분명히 커뮤트하기 때문에 뺐어요. 그냥. 그래서 p 오퍼레이터랑만 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보면 되죠. p하고 x는 커뮤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답을 끝까지 쓰면 마이너스 h i h 오버 m 곱하기 t가 되죠. 얘는 obviously non-zero죠. 그렇죠? t가 0이 아닐 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커뮤트 하지 않게 돼요. 이거는 클래식한 메커니스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아주 조금 미스리딩한 스키매틱 픽처를 하나 그리면 자, 이게 x 스페이스에 쓰고 이 두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초기에 x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뾰족하게 있다고 합시다. t가 0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0에 잘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 쉐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가만히 쉐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면 커뮤트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못해요. 얘는 이렇게 브로드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오퍼레이터가 이제 오버랩이 생기는 거죠. 과거의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놔두는 그것이랑 얘가 만약에 스테레이셔널하게 고정이 된다면 이제 나중에 타임 이볼루션을 한 오퍼레이터랑은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고 두 개의 영역을 침범을 하게 되죠. 이제 서로의 영역을 침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오퍼레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타임 이볼루션을 하면 커뮤트하지가 않게 돼요. 이걸 이제 uncertainty relation을 사용해서 쓰면 밑에다 쓰자.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이거는 타임이 t일 때의 x의 uncertainty고 타임이 0일 때의 x의 uncertainty예요. 두 개가 이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아니까 쟤를 갖고 와서 제곱을 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커뮤테이션 uncertainty relation low bound도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는 이제 프리 파티클보다 조금 더 복잡한 포텐셜을 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포텐셜을 건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해밀토니안은 이제 P 오퍼레이터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먼저 P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갖다 놓고 쓰면 이제 해밀토니안 중에 카이네틱 파트는 P랑 커뮤트 하니까 상관이 없을 테고 아까는 이게 없어서 그냥 뻥이었지만 이제는 포텐셜이 있어서 이거랑 포텐셜이랑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포텐셜은 X 오퍼레이터의 함수고 P랑 커뮤테이터를 계산하는 거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X의 오퍼레이터에 대한 equation of motion은 뭐 아까랑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포텐셜이랑 X 오퍼레이터는 커뮤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보나마나 계산을 해볼 것도 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다만 이때는 P가 conserved quantity가 아니니까 변하니까 분명히 time dependence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렇죠? 여기 time dependence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제 가속도 오퍼레이터를 한번 봅시다. 이제 X 오퍼레이터를 두 번 미분을 하면 얘는 P 오퍼레이터를 한 번 미분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 오퍼레이터를 만약에 직접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될 테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것을 미분한 것과 정확히 똑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모멘텀 가속도의 그 식 뉴턴즈 세컨 로는 정확히 똑같이 적혔어요. 그리고 이제 포텐셜이 있을 때 쟤를 이제 다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M을 넘겨서 다시 씁시다. MD제곱 XI T는 이제 DPDT가 2이니까 3차원에 대해서 이 컴포넌트 별로 묶어서 이제 그레디언트로 바꿔서 쓰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거는 그냥 이제 퀀텀 미케니컬 버전 오브 뉴턴 로우라고 할 수가 있죠. 똑같아요.
여기다 만약에 expectation value를 표시하면 이제 어떤 관측을 하고자 해서 state를 브라켓을 걸어서 이거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그냥 안에 들어갈 테고 저쪽이 벡터니까 얘도 이렇게 써야겠지. 까지는 잘 써지게 될 텐데 이제 포텐셜 쪽은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자, 이 expectation value가 바깥쪽에 붙었어요. 그렇죠? 이게 소위 LM-FAST theorem인데 슈레딩거 픽처에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복잡한데요.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아무튼 원래는 슈레딩거 픽처에서 계산을 했대요. 아마 학부 때도 그렇게 계산을 했을 거고.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정말 정말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이 딱 요거예요. 원래 모두가 해피하려면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좋았겠죠. X의 expectation value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데 이게 아니죠. 그죠? 물론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만족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X의 불확정성이 항상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제곱을 하고 세제곱을 하고 제곱만 봐도 이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했을 때 X의 제곱 디펜던스만 봐도 그게 이제 불확정성이 될 거잖아요. 베리언스가 돼서. 그게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어떤 클래시컬한 막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클래시컬한 비헤비어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족이 되진 않고 이게 바로 퀀텀 미케닉스의 특별한 점을 특별함을 말해주는 거죠. 오퍼레이터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적히는 거는 정말 정말 비슷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이제 조금 달라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스테이트 캣과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슈레딩거 픽처와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다른 점을 살펴봤는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실제로 뭔가를 계산하려면 베이스캣이 있어야 되죠. 그죠?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잡고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스테이트로 전개를 해서 보잖아요. 아이겐스테이트를 안다는 거는 그 시스템을 안다는 의미고 뭔가 아는 상태로부터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이제 베이스 캣이 두 픽처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먼저 이제 서머리를 하면 스테이트 캣과 옵저버블 있고 슈레딩거 픽처, 하이젠버그 픽처가 있으면 스테이트 캣은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움직여요.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안 변해요. 옵저버블은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안 변하죠.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옵저버블이 변하죠. 그럼 베이스 캣은? 베이스 캣은 항상 오퍼레이터가 정해져야 정해지잖아요.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서 나오는 그 아이겐캣을 가지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갖다 쓰기 때문에 옵저버블 자체가 스테이셔너리 하기 때문에 그것의 아이겐캣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스테이셔너리 하겠죠. 빨간 걸로 적읍시다.
자,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옵저버블이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그것의 아이겐캣도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죠? 변하는데 그 변하는 방향을 따져보면 시간 축에서 변하는 방향을 따져보면 다른 것과 반대로 변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슈뢰딩거 픽처.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베이시스는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그죠? 얘가 시간에 따라 안 변하니까 얘도 시간에 따라 변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측정 값이니까 변하면 안 되고. 그렇죠? 다음 하이젠버그 픽처. 자, 하이젠버그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해질 테고, 그죠? 이 오퍼레이터의 이제 아이겐밸류를, 아이겐벡터를 구해보자, 아이겐캣을 구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A의 아이겐캣은 알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사용해서 바꿔보는 거죠. 여기다가 A라는 이제 스테이트를 걸 텐데. 이렇게. 걸 텐데. 이때 과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뭐가 되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뿅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한번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형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A에다가 하이젠버그 오퍼레이터를 만들고 싶으면 U 대괄호가 앞뒤로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U 대괄호를 한번 걸어보고 U를 걸어보죠. 그러면 이게 하이젠버그 오퍼레이터가 되었죠. 그렇죠? 그 원래 걸로 리커버를 하려면 U 대괄호가 하나 더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가 걸리면 얘는 U 대괄호의 A가 되겠죠. 그렇죠? 정리를 하면 A 하이젠버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캣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지니까. 그렇죠? 해서 이 베이스 캣을 이제 이러한 심볼을 통해서 쓴다면 이거는 U가 아니라 U 대거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바로 시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타임 이볼루션을 시켜주긴 하는데 베이스 캣은 타임 이볼루션이 거꾸로 일어나요. 유대가 때문에. 그죠? 유대가는 U-T하고 똑같잖아요. 얘를 좀 더 명확히 보면 이제 이 베이스 캣 자체를 타임 이볼루션을 한번 보면 될 거예요. 자, 슈뢰딩거 이퀘이션처럼 한번 써봅시다. 얘는 U 대괄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은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뭔지 알고 있죠. 대거가 있으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 전부 다 대거를 걸어주면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원래는 i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즉 마이너스 사인이 이제 명백하게 나오죠. 그렇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하이젠버그 픽처에서의 베이스 캐시니 정확하게 다시 쓴다면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마이너스 타임 디펜던스를 가지고 다시 써졌죠. 이 마이너스 사인을 왼쪽으로 넘기면 t 대신에 마이너스 t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스 케이스로 전개를 할 때 그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네,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어떤 스테이트, 어떤 general state 알파가 이제 time evolution을 한다고 했을 때 얘를 base case를 가지고 쓰게 되면 이 coefficient가 time evolution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ase case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base case를 구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될까요? a 브라를 곱해주면 CT가 오소고날리티 때문에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A 브라에다가 이 알파 T를 곱해주면 될 텐데 이거는 알파에다가 U를 먹여서 타임 이볼루션을 시킨 거니까 이것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똑같은 거를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한번 봅시다. 하이젠버그 픽처는 스테이트가 변하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쵸? 해서 얘를 익스팬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슈레딩거 픽처에서의 베이스캣, 타임 이볼빙하는 베이스캣을 가지고 전개하게 될 텐데 여기서 CT 여기서 이제 CT를 한번 구해봅시다. CT죠. 자, 여기서 이 코에피션트를 구하려면 이 하이젠버그 픽처에서의 베이스 케이스를 브라로 바꿔서 걸어줘야겠죠? 그렇죠? 자, 얘를 브라로 바꿔서 걸려면 이거 자체는 U 대가 A니까 이걸 뒤집어주면 A에 U겠죠? 그 다음에 알파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코에피션트 자체는 똑같아요. 이거 자체는 두 개는 동일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픽처를 바꿔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코에피션트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cat, eigen state로 가는 그런 probability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eigen state에서 이로 가는. 그때 probability 자체는 측정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picture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그거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미의 state가 있을 때, 두 picture에서, 그것을 그 picture에서의 base case로 전개를 했을 때 coefficient는 똑같아요. 똑같아야만 하고, 확률이 바뀌면 안 되니까. 좀 저기서 측정 가능한 향은 바로 이 CA, 이 코에피션트가 사실은 측정 가능한 향이죠. 측정 가능한 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이제 하이젠버그 픽처의 마지막으로 마지막 토픽으로
이 에너지 타임 언서턴티 릴레이션을 한번 이제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소위 하이젠버그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데 출발점은 에렌페스크 세럼이에요. 에렌페스크 세럼이라는 거는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그냥 브라켓을 건 것에 불과하죠. 그죠? 이 스테이트 파이란 스테이트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브라켓을 걸어서 그리고 분명 여기는 타임 디펜던스가 있을 테고 얘는 물론 여기 타임 디펜던스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타임 디펜던스는 요 밖에 써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명확히 쓰기 위해서 이 뜻은 슈레딩거 픽처에서 본다면 어떤 타임 이볼빙 하는 이런 브라켓으로 측정을 한다는 의미죠. 오케이. 자, LFS 시어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uncertainty relation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오퍼레이터 두 AB 두 개가 있을 때 이 uncertainty relation은 이렇게 구했죠.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슈레딩거 픽처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스테이트를 가지고 측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A, B 둘 중에 하나를 해밀토니안으로 바꿔보자고요. 자, B를 해밀토니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밀토니안의 어서센티는 이 해밀토니안의 어서센티를 표현을 할 때 내가 이 델타 파이라는 심볼을 썼는데 얘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쓴 거를 그냥 단순하게 쓴 거에 불과해요. 델타 파이 A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 uncertainty, variance의 스퀘어루트죠. B를 H라고 놓고 그 다음에 A는 그냥 냅두고 그래서 다시 쓰면 이제 스퀘어루트 걸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써놓고 보니까 이거는 하이젠버그 이퀘이션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나오는 A라는 오퍼레이터의 그 타임 디리베이티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타임 스케일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어떤 tau라는 characteristic time 있는데 이게 A라는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눈에 띌 만큼 변하는 그런 시점을 나타내는 characteristic time이라고 해보자고요. 얘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define 될 거예요. 이 rate of change죠. 그죠? A라는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 얼만큼 변하는가 그 속도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거를 변화량 즉 uncertainty로 나눠주면 바로 characteristic time의 역수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거꾸로 생각을 하든지. characteristic time은 헷갈리니까 이렇게 씁시다. characteristic time은 uncertainty 나누기 rate of change. 이렇게 해주면 이게 충분히 많이 변하는 그런 characteristic time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죠? 쉽게는 이게 뭐 exponential behavior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빠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넣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둘 다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time derivative를 붙이려면 거기에 그 앞에 붙어 있는 exponential 안에 앞에 붙어 있는 이제 time에 그 관한 양이 튀어나오겠죠. 그게 이제 tau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적으면 characteristic time 이 uncertainty만큼 expectation value가 변할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게 바로 의미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 inequality를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저 inequality를 다시 쓰면 저 해밀토니안의 uncertainty, 에너지 uncertainty가 될 거고요. 거기에 저 델타 A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넘기는 게 아니고 이 rate of change를 갖고 와서 time scale을 좌변에 다시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rate of change를 여기로 갖고 와서 이게 expectation value of A가 델타 I만큼 변할 그 타임 스케일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2분의 H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식이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의미를 따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 아까는 이렇게 썼죠? 과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에너지 어센센티가 바로 에너지 스프레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얼마나 퍼져 있나 아까 그림에서 어떤 잘 정의된 평균 에너지 measurement가 있을 때 이게 바로 expectation value가 되는 거고 이 주변으로 얼마나 uncertainty가 있나가 바로 이게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time evolution을 할 때 이 observable A가 굉장히 uncertainty만큼 변할 그런 타임 스케일을 말하는 거죠. 즉, 이 시간이 지나면, 이 타임 스케일 시간이 지나면 원래 오퍼레이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uncertainty보다 훨씬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타임 이볼루션을 가지고 직접 그 코릴레이션 앰플리튜드를 계산해서 얻은 그런 픽처하고 일치하는 그런 스토리가 되죠. 그죠? 다른 점은 여기서는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부터 좀 더 정밀하게 그걸 유도를 한 거예요. 아까는 이 uncertainty relation을 갖고 와서 correlation amplitude로 얻은 그 correlation의 decay를 보고 해석을 한 거고 지금은 보다 fundamental한 relation을 하이젠버그 이퀘이션으로부터 유도를 해서 energy time uncertainty를 해석을 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